우후. 앙 딱 찍어놔야겠다. 앙. 딱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역삼동에 있는 루나 골프라는 피팅샵에 왔습니다. 여기 딱 후지쿠라라고 딱 써있네요. 후지쿠라라고. 아마 구독자분들 제가 뭐 사러 왔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하도 산다고 했던 그거. 바로 이겁니다. 벤투스 6S TR. TR. TR이 새로 나온 거죠, 이번에? 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아. 그제 됐어요. 아, 나온 지가요? 네, 이번 주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에 나왔어요. 아. TR이 보니까 블루랑 블랙이 원래 있었는데 그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게 벤투스 블루랑 블랙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도장이 이렇게 검정색과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TR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먼저 컬러를 말씀드리면 밑에는 블루 컬러에서 위에는 블루에서. 블랙 컬러로 올라가죠. 오, 그러네요 진짜? 네. 블루? 위로 올라가면 블랙. 어, 네. 이게 뭐 어떤 특징과 관련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블루 벤투스 블루 같은 경우에는 미들킥 네. 샤프트 네. 그리고 벤투스 블랙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킥 샤프트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벤투스가 이제 2년 동안 거의 좀 한국 쪽 샤프트 쪽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손맛이 타감이 너무 좋고 네, 맞습니다. 부드럽다고 하고 매우 네. 좋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손맛이 약간 좀 단단한 네. 하이킥 샤프트 성능이죠. 네, 그쵸. 간단해가지고 약간 좀 성능은 뛰어나는데 손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네. 2년 동안 이제 개발을 준비를 해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블루 블랙을 섞어놓은 각각 장점을 땡겨서 섞어놓은 샤프트고 미들 하이킥입니다. 그래서 미들 하이킥. 일단 저희가 제작을 해서 몇 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만족감이 너무 대단하죠. 너무 좋으세요? 네, 되게 좋고 손맛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저도 원래 블랙이랑 블루를 다 쳐봤어요. 필드에 쳐보고 네네. 블랙은 좀 단단한데 블루는 좀 탄도가 뜨는 느낌이 살짝 나고 예, 그래서 그렇죠. 애매한데 그냥 블루로 가야겠다 하고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TR이라는 게 있더라고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스펙을 네. 보면 네. 일단 블랙보다는 좀 전반적 스펙이 네. 그람수라든지 톡스가 조금 더 단단한 형식으로 나왔는데 미들 하이킥이기 때문에 블랙의 손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성능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블랙보다는 조금 더 스펙상으로는 단단하지만 미들 하이킥이기 때문에 약간 CPM 수치라든지 그런 거를 조절해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도. 저 제일 궁금한 거. 네. 벨로코어라는 그게 되게 핫한, 그게 제일 유명하던데 사실 이것도 네. 똑같은 그 시스템이 적용돼 있나요? 벨로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테일러메이드 헤드를 낄 거기 때문에 테일러메이드 슬립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스텔스를 벤투스 결합된 걸 한번 특주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거의 두 달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거는 주문을 못 하고 스텔스가 너무 생각나면 네. 그때 살려고 합니다. 헤드만 따로. 45.5인치로 잡아드릴게요. 네, 45.5. 네. 45.5로 하는 이유가 네. 원래 스탁 샤프트는 45.75로 나오는데 그렇죠. 요즘 길게 나오더라고요. 네, 스탁 요즘에. 샤프트랑 피팅 샤프트랑 좀 틀린 게 무게중심 밸런스가 좀 틀려서 밸런스 때문에 아래쪽에 약간 무게중심이 있어서 스윙 웨이트 자체가 조금 틀려져요. 저희는 45.25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45.5인치로 작업을 네. 그렇게 맞춰드릴게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그립은 안 꼈고요. 길이 맞추고 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치시라고 하는 이유는 샤프트 네. 만들면 그립 때문에 그래요. 그립은 완전히 안에 붙이려면 한 2, 3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헤드가 날아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립이 빠질까봐, 돌거나 네. 빠질까봐. 캐디어 하셨다고 하셨죠? 네. 만져보시면은 일반 고무 그립이랑 럭스립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럭스립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약간 뭐 손에 땀도 좀 있는 분들이 쓰셔도 많이 안 아플 것 좋습니다. 어디감 수중조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 수중조에 좋아요? 제가 내일 네. 모레 치거든요, 비올 때. 좋습니다. 그립값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한 30% 다 인상됐어요. 뭐 사실 골프 용품 안 오른 게 없어요. 요즘에 네. 골프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립도 당연히 오르겠죠.
이런 거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아기가 있어서 집에서는 못하고. 솔벤트 때문에. 네, 솔벤트 냄새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피팅샵을 가서 또 갈기에는 또 비용적으로 공임비 같은 거 좀 아끼시려는 맞아요. 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키트 사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드디어 저도 벤투스를 가지게 됐습니다. 요즘 라운딩 나가면 전부 다 벤투스라 저만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벨로코 마크가 있는 제품이 네. 이제 벨로코의 제품이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티커가 없어도 지금은 시리얼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시리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포지크라 코리아에서 나온 건지 경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참고로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립이 이게 제가 럭스립 그립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쫀쫀하고 또 제가 가끔 촬영하다가 장갑을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해도 되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그립 느낌이라 좋아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작업실이 여기 뭐 시타실도 있고 저 안쪽에 저희가 여기 강남 지하에 네. 히터분들이 7분 계세요. 많이 찾아주시면 잘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루나골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C코드. 피팅샵 가면 보통 트랙맨 많이들 놓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내에서는 네. GC코드가 훨씬 정확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자, 제 벤투스 TR6S 작업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밑에가 블루고 갈수록 블랙으로 바뀝니다. 벨로코 확인했고요. 제가 요거 헤드 어디다 끼울 거냐면 자, 드디어 왔습니다. 벤투스 블루 6S TR. 야, 이거 연습장에서도 써보지 않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벨로코 헤드는 우리 웅파고가 저에게 준 심투백스 헤드입니다. 요거 잘 맞으면 유지하고 잘 안 맞으면 스텔스 가야죠 이제.